아, 어떻게 AV 배우 이야기만 이렇게 상단에 있냐? 아이, 정말.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다 아는 이름들이구만. 요즘 외모 1티어 배우. 참 이쁘게 생겼는데, 어째서 AV 배우를 택했을까요? 아쉽군요. 뭐 이분이 좋다는데 뭐. 예. 이분의 이름은 카와키타 사이카라고 그러네요. 사이카. 예. 아이폰으로 상대방 모르게 통화 녹음하는 방법? 와, 이제 아이폰이 정말 갤럭시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와버렸네. 전 그래도 대가리 깨져도 갤럭시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폰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 진짜 아이폰 쓸까요? 삼성이 씨발놈들 한번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대가리 깨진 삼성 이 갤럭시 충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GOS 이런 실수를 한게 아닐까요? 이 씨발놈들 이번에 아이폰을 바꿔야겠네요. 이 개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네? 너 하나 바뀐다고 바뀌는 거 없어? 아니야, 나만큼은 바뀔 수 있어. 응? 근데 이거 좀 복잡하네요. 바로 갤럭시 써줄게. 바로 갤럭시 써줄게. 안 되겠다. 대가리 깨져도 삼성이야. 왜냐? 삼성페이 못 버려. 삼성페이 못 잃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삼성페이 못 써봤으면 말을 말어. 이 삼엽충들아. 아, 저기 삼엽충이 아니라 저, 이 사과충들아. 아, 죄송해요. 피아식별 순간 못했어요. 죄송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 앱등이 씨발람들아. 아니, 근데 이거 자꾸 바이럴이네. 이 사람 저 AV 배우만 올리는 사람 같은데? 아니구나. 여러 가지 많이 올리시는군요. 카페에 참그 많은 기여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혼자서 다 드셨네요. 오늘의 이슈 그냥 저 예? 이달의 멤버, 2주의 멤버 이런 거다 드셨네요. 예, 적절하게 이런 것도 섞어주면은 좋은 거죠. 예, 아무튼 뭐 카와키타 사이카, 예, 바이럴 아니야 이거? 근데 랄프야, 이런 거는 굳이 안 잘라도 되지 않아? 이런 거안 잘라도 돼요. 그지? 네. 노출이 없으면 됩니다. 나이 아저씨, 아, 이 아저씨. 이 친구 바이럴에 당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딱 복귀하기 전에였는데 DC 이제 그저 히겔인가? 히겔 말고 그 실백을 봤는데 제목이 그건 거예요. AV 배우 해줘서 참 고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길래? 하고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었거든요. 몸매도 훌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바이럴을 해대는 거야. 그래서 데뷔 날짜가 언제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래서 막상 이제 보고 나서 리뷰 평들을 봤어요. 보니까 푸틴 닮았네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계속 푸틴이 보이는 거야. 예,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야메테리아라고 그래요. 예, 푸틴 닮았네. 아니 진짜 푸틴 닮았어요. 예, 실제로 그저 영상을 보시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술의 푸틴. 예. 이름이 야메테리아라고 합니다. 아, 은근히 모르는 신발 용어 모음. 보트 슈즈, 옥스퍼드 스니커즈, 청키 슈즈. 근데 저는 이런 게좀 약간 주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 바지를 팬츠라고 부르더라고. 예. 그저 같은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세대들은 그냥 바지, 뭐 배기 바지, 뭐뭔 바지, 뭔 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무슨 팬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영어로 그냥 이게 다 바뀌는 거 보니까 뭔 약간 주접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MBTI 세대들 말고 뭐라 그러죠? MZ세대? MZ 우리 MZ세대, MZ세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아재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뭔 놈의 이름이 뭐 이렇게 많아요? 옥스퍼드, 보트 슈즈, 청키 슈즈, 스니커즈, 키튼힐, 핌토 펌프? 야, 씨 아주 뭐 뿌렸다 뽀르떼 납셨네. 아니 나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렵지? 너무 어려워요 따라가기. 그냥 단화, 에? 구두, 에? 단화, 구두, 운동화, 에? 어디 거 운동화야? 뭐 K스위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도 뭐 워커, 에? 워커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깔끔하지 않아요? 구두, 높은 구두, 예? 글래디에이터 샌들? 야, 뭐 어렵다. 에스파드류, 뭐야 이건? 예, 롱 부츠. 앵클 부츠, 삭스 부츠, 스틸레토, 웨지 힐. 어우 너무 어렵다. 뮬? 이거는 그거 아니야? 랄프가 자주 짓는 거? 뮬이요? 이거 그건 안 신습니다. 너 이거 신잖아. 아니 컨버스긴 한데. 아 그래 컨버스 이거 컨버스 아니에요? 네. 플립플랍 이거 저기 이명은 존나 잘해오면서 키읍 지은 리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쪼리? 예. 쪼리. 띵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띵털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저는 띵털님의 카톡을 받은 적이 없는 거 보니까 띵털님이 예전에 저한테 개 주접떨다가 저한테 차단당하셨나 봐요. 네. 카톡 차단당하셨던 것 같은데요. 띵털님.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만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나봐요. 클로크, 발레리나 플랫, 펌프스, 메리 제인. 와 너무 어렵다. 전에 어? 몸사진 보내고 했던 그분. 몸사진을 누가 나한테 보냈어? 띵털. 진짜? 누군데? 휴방 바로 전 방송을 했을 때 나한테 몸사진 보낸 사람이 있어? 몸사진 보낸다 뭐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귀인을 몰라뵙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띵털님 제가 매니저를 드릴 테니까 우리 띵털님 계신가요? 제가 바로 매니저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 잃으신 거 아니죠? 예, 기억 안 잃었어요. 네, 매니저 드렸고요. 매니저 채팅에다가 그 본인의 그냥 저 사진 줬는데 차단당했나 보네. 아 그냥 혹시 그분이에요? 아 나 컨텐츠 할 때 이런 거 진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당신이 저한테 몸사진을 보냈다고 하니까 잠깐의 시간을 스탑하고 우리 좀 얘기 좀 나눠봅시다. 예, 제가 당신의 몸사진을 봤나요? 저번처럼 주업 같은 개잡 사진이면 바로 블랙해버려 컨텐츠 중이잖아. 타이머 스톱. 치매냐고? 내가 치매야? 그때 여자 니기 띵털이겠냐고 해서 형이 그건 그렇네 하고 넘겼잖아. 아 그 유명한 초딩짝. 오케이 기억났어요. 예. 당신 당신 참 관종이네. 아니 100개 몇백 개까지 싸가면서 이렇게 관종짓을 할 이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 저한테 뭐 대도 않는 뭐 뒤태 사진 보냈다가 사진 삭제하고 보냈다가 삭제하고 그 지랄했던 분 맞아요? 띵털님? 네 바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맞죠? 아니면 흠이한테 사진 보냈던 그 사람이야? 아, 씨발 좋다 말았네. 형한테 보내가지고 형 이상한 사진 보냈냐고 욕했어요. 맞아요! 맞대! 아, 진짜요? 그 귀염둥이가 당신이야?
아 이거 씨발 나에게 봄날이 오나요? 예? 아 진짜 본인 사진이었어요? 아 근데 띵털이 뭐야? 멀쩡히 생기하고 씨발 대가리는 존나 썩었네? 잠시만요. 저희끼리 그 흠이랑 저랑 랄프랑 한 단톡이 있는데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도용일 줄 알았죠. 아 이게 당신이라고? 여자들 만나게? 띵털님 제 팬에서 이제 탈퇴하시고 방송 안 본다는 얘기해주세요. 그럼 여자 팬은 아니니까 당신 지금부터 일반인이니까 예. 당신 그냥 일반인으로 가주시면 저랑 만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네 지금 제 팬 탈퇴해주세요. 아 재밌어요. 예 눈찍찍님 지금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형관 너무 귀엽게 생겨갖고 어 그래요? 너 천재냐? 네 일반인데 어떻게 만나요? 형 진짜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팬 탈퇴하고 아프리카 안 본다라는 약속을 하면은 나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일반인이잖아요. 같이 좀 보자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일반인 사진 공개하면 안 돼요. 귀엽게 생기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에드리님 닮았어요. 살짝. 근데 사진이 너무 저 요즘 솔직히 사진빨이 너무 심해갖고 재수 주원하게 어물렴. 인방에 물들었나 보네. 괜찮은데 린털인 게 레전드네. 알았어요. 저 방송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키우 눈 제대로 돌았네. 아 죄송합니다. 자 띵털 씨 예. 말하세요 빨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오프닝 토크 2시간에 컨텐츠 중 흐름 끊고 이거 맞냐? 갑자기 엄격자 돼가지고 여러분들 무험하도 봐! 이 감히 컨텐츠 도중에 누구인가? 예? 빨리 저도 결단 짓고 끝낼게요. 예. 자 띵털씨 당신의 선택은요? 빨리 말해. 만날 수 있다면 아프리카 방송 안 보고 탈 때. 아 진. 우리 태훈이 고추 외롭다잖아 시벨놈들아 가만히 있어. 빠르게 가자. 자 그러면은 우리 띵털 씨 연락처를. 띵털이든 띵보든 컨텐츠 하나. 아 약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넌 형이 행복한 게 싫어? 보이스톡 좀 할게요. 은희 씨, 저 연락 랄프 씨, 저분 연락처 좀 빨리 따봐요. 아 그냥 저기 매체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되지 않아요? 발연 540도 던주먹으로 일단 내려치고 싶네. 예. 주원하게 엄늘령. 연락처 좀 주세요. 매니저 채팅 켜가지고. 저 빨리 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방송 키면 안 되고 녹음만 안 하면 됩니다. 녹음 당할 짓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저를 믿어 주세요, 이제. 예. 지금은 하지 마. 이따 개인적으로 해라. 씨발 새끼야. 아이, 빨리 저 보이스톡만 하고. 예. 와, 이 형 존나 급하네. 키우. 아, 급하지. 나는 마음을 못 숨겨요. 내가 말씀드렸죠. 못생기고 추할수록 유혹에 취약해요. 제일 좋다, 예. 그러니까 빨리 하고 아니면은 말고. 시발 린터라너 컨텐츠 흐름 끊었는데 태훈이랑 결혼까지 안 가면 찾아간다. 맞아. 저랑 결혼 안 하시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예. 연락처 주세요. 개인적으로 할게요. 아이 씨발아. 린터와 손주까지 생각했어. 아이 씨발아. 난 연락 기다려야 되냐? 내가 네 연락 기다려야 돼? 그게 말이야! 여자의 눈 돌아간 놈. 이 새끼 망상으로 이미 뽀삐 뒷좌석에 띵털이 태워서 부산 쐈다. 이 씨발 망상 충명. 안 되겠다. 가입하면 빠지 가지 마라. 그만 두자. 이번에 사건들을
보고도 윤태훈 만날 생각을 하는 게 존나 신기하네. 자, 성이 조시면 배나자. 아, 하지 마세요. 이 완전 맨인더다크 장민 할배네. 눈 돌아갔네. 빈털님 저 바보샵 운영 중인데 머리나 하러 오세요. 딱 봐도 고추 같은. 그러니까. 왁싱 드가자이. 예. 아 우리 코순이 코돌이 놀리네 샵룬이 블랙 바가라. 자, 근데 넘어갑시다. 예. 야 잠깐만. 윤지? 너 나한테 피자 줬다가 피자 뺏은 그 윤지구나. 야, 너 정말 너무하다. 방송에서 너한테 윤지야 닥쳐. 이거 얘기하면 한마디 했다가 피자 줬다가 피자 뺏었지? 어? 그래. 너 정말 너도 너다. 어. 다시 돌아왔구나. 난 네가 방송 안 볼 줄 알았다. 어. 아니, 피자 그 저 저기를 줬다가 준다 했으면서 그 봐, 저전 삐졌잖아, 걔 같은 년. 아니, 근데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우리 WB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고, 이틀 동안 제가 휴방했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정말로. 열심히 또 오늘부터, 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꽉 채워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B 형님. 네, 어서 오십시오, 형님. 네. 윤지야, 네가 준 피자 안 먹어. 어, 꺼지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 말 가지고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줬다 뺏는 게 제일 추접스러운 짓거리야. 그래. 이제 앞으로 나한테 저 뭐야 기프티콘 좀 바로 받아줄게. 씨발, 아 안 묵힐게. 어, 주자마자 바로 주소 입력해 버릴게. 자, 잠깐 좀 샜습니다, 여러분들. 네. 빨려나 윤태훈 욕은 해도 우리 욕은 하지 마라. 재수 주원하게 없는. 자자자 욕하지 마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펠탑이 준공된 날입니다. 제 눈에 실제로 직접 봤기 때문에 에펠탑을 초등학교 때 갔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파리, 네 미국. 불과 2년 동안, 네. 근데 저희 집 참 잘 살았어갖고, 네. 아직도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넘어갈게요. 몇 번 말하냐고. 알겠습니다. 네. 와, 멋지다. 나랑 또 다녀왔지. 정말 멋있네요. 유연성 테스트. 예. 편의점 일회용품 제한 예정. 쇠젓가락을 들고 다녀야 하나?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못 쓴다고 한다고 그러네요. 왜요? 지구가 아파서요? 왜죠? 아, 지구가 아파서요? 아, 그래요. 이게 좀... 근데 이게 좀 정말 심각하긴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어떤 자연의 경관과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뭐가 그렇게 귀찮아요? 아니, 숟가락이나 젓가락 들고 댕기면 안 돼요? 네? 아니, 숟가락이랑 젓가락들 들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싫은데, 씨발아. 왜요?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응, 후손 안 만들면 그만이야. 아,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편하게 일회용 빨대고 뭐고 플라스틱이고 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구를 아프게 만들겠다는 게 니들의 마음이야?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왜 지구 생각 안 해요? 왜 지구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결혼 못해. 아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정확해. 와. 호동이 중에 자손 만들 위인이 몇이나 된다고? 콘돔도 쓰지 마시더라 얼것들아. 지구 파괴 의원인은 중국이야 시발로마. 아니 어차피 후손 생길 일 없어. 아 어차피 후손 못 나와. 아니 야 중국 하나 없어지면 괜찮을걸? 여러분들 정말 너무하네.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 아니 인류애를 다 잃었네. 아 여러분들 지구가 아프니까 환경 말이 안 나온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냥 포크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자 이건데 뒷주머니에다 포크 숟가락 하나 꼽아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넌 왜 그렇게 무거워서 걸을 때마다 지구 아프게 하는 건데? 어우 유치해. 내가 더 아파. 지구보다 내가 더 아파? 아 정말 여러분들 안 되겠다. 니 바이크는? 니 매연은? 저는 유로5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환경에 친화적인 그나마 내연기관 바이크예요. 다 짜놔서 뒤지기 직전까지 요풍 사갈 겨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야 이 시발 좆돼지려나 니가 타는 꼴꼬리가 내뱉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더 아파한다. 응 아니야 유로5 규제로 바뀌었어. 내연기관 바이크 규제 빡세졌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저라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환경 파괴를 하시면 저 혼자라도 지구를 좀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배달시키지 마라. 뭣도 먹지 마라. 저 혼자 할게요. 니 뚱뚱해서 방 뭐야? 국민의힘 인수위 꿀패미 위원 국힘 내부 반발로 사유. 국힘 인수위에서 페미니즘 인사를 대거 영입 중. 수인 남페미부터 페미들까지 영입하고 있다. 진짜 왜 이럽니까? 배신하려는 건 아니죠? 뭐야? 안철수가 여가부 폐지 관련 여성단체 간담회 진행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받고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씨발 짜증나게. 예? 며칠 후 여성가족부에서 안철수가 페미 대거 영입 중임 여가부 폐지 맞고 미래가족부 총리 경제 중심 5인 검토 여가부 폐지에서 명칭 변경으로 선회를 해서 와 씨발 내가 이걸로 모든 커뮤니티 난리남 기윽기윽 국힘 지지자들도 눈 돌아감. 야 설마 했던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안철수에 의해서?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 에이 진짜 만약에 족과 타진다? 이 시나리오가? 여성가족부에서 뭔가 이름 바꿔갖고 그렇게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그런 식으로 가진 않겠지? 똥까지 첫 찍어 먹어보고 간을 보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2차 인선 김민전 노재현 합류가 됐는데 김민전과 노재현 근데 이제 여기서 김민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김민전 이대남은 술 먹느라 학점이 안 나와. 하태경 의원은 김민전 의원님 청년 비하 사과하십시오 이랬다고.
김한길이 이끄는 국민통합위가 성별 갈등을 봉합할 걸 할 것. 김한길은 어떤 사람? 김한길은 신지혜를 영입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부 총리의 신용연 유력. 신용원은 어떤 사람? 수만 명의 여성들이 헤어약 거리로 나와 성차별을 맞서. 정년보좌역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국힘 내 저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 질 수도 있다고 항의했는데 인수위 윗대가리들이 정년보좌역 보고 극단적인 반팸이라면서. 슬슬 웃음기 사라지는 거임. 시발 이렇게 된 이상 허당으로 가자. 갈 때 가더라도 즐기다가 가자. 지금 미스테리 콘텐츠 보고 있는 거 맞지? 와. 제발 1억 받을 걸. 와, 큰일인데 이거? 와... 이렇게 된 이상 허경영으로 가자. 갈 때 가더라도 즐기다가 가자고. 아니 나 씨발 좀 불안하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이때 표정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 나는. 근데 너무 민심이 좋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했어. 여가부 폐지하실 건가요? 나라 그런 공약인데 국민들한테 거짓말합니까? 나한테도 열어줘 랄까? 겁 막이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데 진짜 할 거라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어. 표정이나 그랬고 이때 아씨 뭐지? 전국을 질린 것 마냥 밝은 이 소리냐? 2030 목소리 대변해주는 청년보좌역 보고 반팸이라고 도장 찍고 의견 묵살시키는 것부터 입이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남. 여당이냐 야당이나 어차피 똑같다. 그나마 차익을 뽑은 것이지 뭐 1억좌로 가자 그냥. 아직 모르잖아. 조금 지켜보고 욕하자. 그냥 짚고 봐서 남녀노소 다 같이 멸망했어야 한다. 싶어서 일본 남들 선동 지읒 때네 기읒 기읒 기읒. 너넨 코트 방송 어떻게 보냐 기읒 기읒.
와. 아니 아니길 바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나와 있구만. 어떡하냐? 아직 아니야? 놀이나 해야겠다. 아니, 자,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시나리오대로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가부의 그동안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정정당당한 페미니즘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잘못된 페미니즘 말고 페미니즘은 실현이 돼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빼고 좀 명확하게 페미니즘은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선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한국에서 되냐? 애초부터 잘못한 걸 무슨 수로 씹어라.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만약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해버린다면 우린 뭐가 되냐 이 말이지. 아니 나도 당연히 그거랑 무고죄 폐지랑 이런 것들 확실하게 나와 있길래 저도 그래서 뽑은 건데. 없고 들어가야겠지. 이색이 뱀이었네. 이색이 베리나 씨 괜히 달 해명의 시오비. 뭘 해명? 아이 멍청스라고 있어.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달랜다면 우리가 존나 빡칠 거라는 얘기야. 내 말은 롤만 시켜주면 알아서 여자한테 잡혀 사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지? 자, 아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고죄 강화. 넘어가겠습니다. 아 모르겠고 롤 되게 돼. 미래가 창창한 중국 어린이. 와. 씨발놈 말 참 안 듣게 생겼다 너. 뭐하니 미친놈아. 야 K-POP 가수 중에 세 번째로 빌보드 200 1위한 가수 스트레이 키즈? 뭐야? 어? 설마 방탄에 이어서 또 다른 한류의 열풍의 주역이 생긴 거야? 스트레이 키즈? 레알? 스트레이 키즈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던 이 정도일 줄은. 13년 전 원더걸즈 노바디가 K-POP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올랐던 날이 믿어지지 않았죠. 버스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50개 도시를 돌았죠. 직접 팜플렛을 돌리며 그리고 13년 후 드디어 메인 차트 1위네요. 그것도 한국어 세 번째로.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네요.
원더걸즈와 원더풀 정말 고마워. 문을 열어주고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리고 이 긴 시간 도전해준 모든 JYP 가수들도 스트레이키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 더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에선 소소하게 나오지만 외국 수출 그룹이라고. 이야 팟200 들어가기 개빡센데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거 아니야? 누군지 몰라요 헤헤헤. 들어보자고? 잠깐만 아니 야들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이게 빌보드 전...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트렌드를 반영한 빌보드 200에 1위를 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건데 채팅창에서 그냥 배 뚝 내밀고 어? 이렇게 저 팔짱 끼고 야, 이 게이냐? 야, 이 게이야? 에이, 야, 너네 적갔네. 야, 이분이야. 야, 역시 너네 빅뱅이야. 이지랄하고 있는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 우물 안에서 있으니까 그러지. 밖에서 대외적인 시선에서 니들 보면은 씨발 욕 존나해. 아 인방본 인방충 새끼들이 그렇지. 어 인방충 새끼들 더러운 인방충 새끼들이 있나. 네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음지 문화로 만들지 마. 다양함을 받아들여. 아무런 호불호란 있을 수 있지. 듣다 보니 우리 귀가 높아졌다는 생각은 안 함. 빌보드고 나보다 아니 노래는 존나 부리. 아니 씨발 나 진짜 와 니네 채팅 다 캡처해놨다. 아이 제발 좀 그러지 마. 내가 창피해 여러분들. 예? 하지마 여러분들. 왜 그래요? 빅뱅도 훌륭하고. 거북 유방으로 맞고 싶냐? 입이라도 디백 음원 랭킹 1위다. 아 진짜 아니 쟤들 와 존나 역겹네. 아니 빌보드 핫 201위라니까? 아니 아니 딱 치고 말 돌리지 말고 핫 201위라고 이거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우린 서로에게 창피한 사이잖아 경주겨. 음악인이라면 최고의 무대인 거야. 디백이라 아무나 못 봐. 그래요. 아니 이 악물가 아이 진짜 구리다니까! 라고 해봤자 핫 201이라고 좀 예 빌보드 야 대단하네요 정말. JYP 드디어 꿈을 이뤘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12일 전에 나온 게 조회수 5천만이면 낮은 거 아니야? 이색이 유튜브로 한국 남자의 외국 여자가 사버린 이유 이런 거 볼 듯. 아니 빌보드가 조수로 보이냐? 진짜? 지금 채팅창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빌보드도 허벌됐네. 아무나 뚫는구만 그냥 이러고 있네. 아휴 진짜 신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말이 맞아. 네, 알았어 알았어. 멜론이 너무 빡세. 그래 알았어. 자 넘어갑시다. 아니 비음씨나 우리가 듣기엔 별로라는데 왜 빌보드를 욕해? 내가 욕했냐? 니들이 욕했지? 네이버걸스 신곡도 2주 전에 나온 건데 조회수 5천만이야. 조선족이 발작하는 중국집 이름 리얼 짱깨집? 헐
가게명을 지은 사람이나 허가 내준 구청이나 이거 조선족이 쓰신 거죠? 가게가 아니라 예 어입니다. 여이가 아니라 이 씨발 조선족 새끼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심 모르는 유일한 나라. 한국 사람 왜 부끄러워야함? 무슨 수치심? 80대 강간하는 변태 새끼, 변태 나라 새끼니까. 그래서 다들 그 나라 와서 돈 버냐? 조선말 쓴다 80대 강간하는 변태 나라 새끼야. 완전 교육이 발달하게 돼. 이게 어떻게 허락이 되지? 구청 이 정도인가? 이 나라가 대박나세요 짱깨집. 딱 맞는 말이네. 미국 똥개들은 짜장 대신 초콜릿 똥을 싸서 비벼주면 잘 먹지. 야 이 얼리주 새끼야. 이거 완전 얼리주 새끼들이네. 이게 뭐 저 조선족들이 쓰는 커뮤니티예요? 어? 완전 얼리주 새끼들이네. 야 시발남들. 이거 완전 사스케 같은 새끼들이네 이거. 코트 방송에 적합한 커뮤니티. 개대가리 수준 없는 새끼 뭔 뜻도 모르나. 넌 사람 뭐하니? 무식한 것들 연병하겠네. 저 집에 싸가지 벼락 맞아 뒤지라. 하여튼 남조선에 병신들 많네. 지구상 한민족을 배척하고 감방에 잡아놓고 멸시하는 민족은 조선민족 중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일본놈들 대가리 후예들이 모여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다. 그럼 북조선 가서 돈 벌지. 한국 가지 말고. 민족을 배척해서 동포비자 내줬나? 그래서 다들 그 나라 가서 돈 벌고 조선족은 한 게 없나? 이 개새끼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와 야 그거 뭐지 랄프야? 혜택? 그 얼마 전에 OC에 섰을 때 그때 조선족 혜택도 있잖아. 아 그 글 줘봐봐. 와 입마들 진짜 아니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는 개자식들이네. 그 족센족이라 치면 돼요. 족센족? 네. 비응신 좋다고 한국 와서 돈 쳐벌고 있어. 아니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가 문제냐면 3년 거주시 니네 지방선거권 부여하고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 특혜 있지? 너네 운전면허 및 자격증 국비 지원해주지? 니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순위 해주지? 니네 부동산 담보대출 무제한이고? 니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해주고? 니들 투기 관리지역 취득 가능하고? 니들 대출이자 특별 할인이 되고? 니들 은행 예금이자 6% 이상이고? 니네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되고? 니네 통신비 의료비 지원해주고? 니네 ATM 수수료 면제해주고? 이런... 아니 이렇게 야무지게 퍼졌는데 와 개선족이네 개시퍼럴. 이러니까 싫어하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괜찮은 혜택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봤던 거 아니야? K현실고중 중딩 일진의 삶? 아니야? 랄프야? 좀 틀어보실래요? 어, 이건 안 봤어요. 이거 안 봤던 거야? 아 요즘 일진들의 삶 저는 이제 패션에 대해 달았다면은 아 근데 이 채널 너무 재밌다 진짜.
K 현실 고증 이 채널. 와, 조회수도 야무지구만. 바로 구독 박아줄게. 어. 좀 기네. 이건 너무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어,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요거는 너무 기네요. 근데 영어에다가 영어가 좀 그렇네. 이대지색이 우리 노잼 영상 보여줘놓고 지편하게 담배 피려고 이기적인 색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대단하네. 베스킨라빈스 신메뉴 나왔네요. 사 땡땡 빠 땡 왜 땡땡. 뭐야 이게? 부드러운 치즈 아이스크림에 치즈 케이크와 딸기 프레체리 쏙쏙. 아, 새로운 뉴 메뉴가 나왔군요. 예, 저는 그냥 베라 하면 항상 뭐 어망통은 외계인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먹는데. 아하,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베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똥땡땡 까땡땡시. 베스킨 라빈스는 신제품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는데 항상 의도에 어긋나간 변태들의 창의력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번 이벤트에 눈에 띄는 멘트들은 이랬습니다. 내려갈수록 수위가 강해집니다. 사랑에 빠진 외계인, 사실 아빠도 외계인, 사디즘 빠진 외숙모, 사정이 빠른 외삼촌, 사납게 빠른 외숙모, 사촌 오빠 집 사정, 사실 아빠는 외삼촌. 박효심 유튜브 시작한 거 봤어? 박효심 바이럴하네. 너가 박효심인가 보네.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뭐 우리 성잡 창단에 줬던 어떤 재미는 있었지. 근데 요즘은 좀 사실 미비하지. 사 땡땡 빠 땡 왜 땡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